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모티콘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여러 감정 중에서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이모티콘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감정은 기쁨입니다. 사람이 기쁠 때는 미소나 웃음을 짓게 되는데, 이런 웃음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려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기쁨이라는 감정을 그냥 나 지금 기뻐, 나 지금 웃고 있어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보여주면, 24개에서 32개의 이모티콘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적으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과 까지 확장시켜 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짤방이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컷들을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이모티콘에서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 표절의 위험성도 많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작품 속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들때 신체에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유재석 님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이 기쁘거나 행복할 때는 전체적인 몸 자체가 뒤로 젖혀진다는 겁니다. 이 뒤로 젖혀진다는 것 자체 행동이 여러 가지 이목구비를 표현할 때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어떤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이 기쁠 때 눈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U자가 거꾸로 된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사람의 눈은 원래 구로 되어 있죠. 여기에 사람의 눈꺼풀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 이눈 쪽에 있는 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제 수축 운동을 하면서 아래 눈꺼풀 자체가 일자가 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기뻐지거나 더 행복한 웃음을 지을 때 눈은 완벽히 일자의 형태로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기쁨이라는 감정이 들 때는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이 눈의 모양이 이제 상징적으로 대중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받아들이면서 웃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U자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표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루피의 사진처럼 사람이 행복할 때 똑같이 눈이 수축 운동을 해서 감기게 되지만 그 압력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눈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사람의 입의 모양입니다. 입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웃을 때 쓰는 근육은 거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광대 쪽에서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전체적으로 입꼬리를 당기면서 사람의 입이 웃는,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입술이 많이 당겨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치아도 위에 입술이 많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실제 사람을 볼 때는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치아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버리면 조금은 예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귀여운 이미지나 이쁜 캐릭터를 만들 때는 잇몸이나 치아의 묘사는 생략해주고, 전체적인 루피의 사진처럼 큰 실루엣만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웃는 감정을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사람의 표정을 그리는 것보다는 간단한 표정 기호,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이모티콘으로 먼저 대략적인 표정을 잡아주시고요. 이걸 토대로 자신이 그리고 싶은 캐릭터나 자신이 만든 캐릭터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이 웃을 때는 옆에 있는 광대가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광대 부분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표현해 주면 조금은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다가 홍조를, 피부가 모여서 진하게 혈류가 모이면 빨개지죠. 그거를 표현해 주면 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쁨과 슬픔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근육이 기쁠 때 쓰는 근육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요.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있고, 똑같이 눈을 찡그리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한눈에 알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기쁠 때의 표정과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사람의 입모양이 똑같이 벌어지지만 기쁠 때와 슬플 때의 모습이 다른 걸볼수 있는데요. 어느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봐보겠습니다. 기쁠 때는 이 광대 쪽에서 붙어 있는 근육이 입꼬리를 위로 당겼다면, 슬플 때는 이 턱에 있는 근육이 입꼬리를 가로로 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갓난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입의 모양이 네모로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밑에 있는 이 턱의 근육이 입술을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아는 울상인 입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을 하면 입꼬리가 처지는 게 아니고
이 꼬리는 옆으로 늘려지고, 아랫 입술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건데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나 캐릭터를 만들 때 실제 사람과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과장을 시켜서 그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루피처럼 이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과장시키고 아랫 입술이 올라오는 형태로 그려주게 되면 울고 있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슬픈 사람의 입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이제 배우님들의 눈을 보게 되면 똑같이 눈을 감고 있는데요. 사람이 울게 됐을 때 눈을 감게 되는 이유는 기침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눈물을 참고 싶을 때는 눈을 안 감으면 눈물이 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눈의 압력이 세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고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근육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압력이 세다 보니까 기쁠 때 눈이 감기는 눈이랑 비교했을 때 주름 같은 게더 세게 잡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미간 사이의 근육도 수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인상 쓰는 것처럼도 느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눈과 입의 모양을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모티콘이나 캐릭터의 간단한 기호를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쉽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면 보시는 것처럼 눈물 부분을 그려주면 훨씬 더이 캐릭터가 지금 슬픈 감정에 빠져 있다는 거를 잘 표현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쁜 표정과 슬픈 표정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는지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그저 기쁜 얼굴, 슬픈 얼굴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기호나 초성을 쓰는 것만큼 효과가 없겠죠. 그럼 사람들은 많이 안 쓰게 될 테고. 그래서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표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제스처나 이펙트, 효과 같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슬픈 감정에서 가장 보이는 특징은 사람이 울게 돼서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헤엄치는 아니면 점점 울고 있는데 이 물이 차오르는 표현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고요. 기쁠 때는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만화의 패러디를 한다든지, 유명한 짤방의 패러디를 한다는 것처럼, 더 재밌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서는 어떤 이모티콘이 기쁨과 감정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현재 카카오 이모티콘 샵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이모티콘 말고
인기 순위로 이모티콘을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신 액션 토끼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크게 기쁘고 울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없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자 기쁜 고 웃고 있는 표정이 아니라 거기에 서브 캐릭터나 기타 요런 다른 표현 같은 걸 넣어서 웃고 있는 감정을 더 강조해 줬고요. 슬픈 감정도 이런 베개나 폰트 같은 걸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개성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컷으로 격하게 표현하자, 3컷톡처럼 이렇게 개성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모티콘을 만들 계획이시라면 사람이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카톡방에서는 기쁜 표정과 슬픈 표정을 어느 순간에 쓸수 있는지 많이 관찰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그리고 격하게 기쁠 때, 폭소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정 그려야 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